살아봐야 되잖아요. 어쩌면 여기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. 두려움이 왜 없었겠는가? 그러나 도전 없이는 그 어떤 바람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. 다음 날, 곡두도 앞바다에 배 한 척이 찾아왔다. 아, 밑에가 파래하고 쩌가고 붙어가지고 그거 좀 닦아서 닦으려고요. 섬 인근에서 중장비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곡두도뿐. 물 더 쓰면은 쓰면은 틀어줘. 그럼 물을 갖다 뭐 개일라니까. 물 빠지면요? 물 빠지면 그걸 정기적으로 들어서 청소를 해줘요. 세호 씨는 종종 어민들의 이런 부탁을 받는다. 더 올려드려요? 네? 더 들어요? 더 올려봐. 굴삭기로 뱃머리를 잡아 올리고. 더요? 네. 하나, 둘. 곡두도의 힘 좋은 장정들이 배를 좌우로 뒤집어 배 바닥의 청소를 돕는다.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나면 기름도 적게 들고 배도 잘 나간다고 한다. 그러면 오늘 일정을 바꾸자. 어차피 물 빠지니까 요거 끝날 때까지 요거 해드리고 그럼 물 잠깐 빠져 있을 거 아니야. 기둥 묻자. 중장비를 꺼낸 김에 바지선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. 사람이 많아요. 물이 들어오면 이제 배를 끌고 나가서 거기다 고정시키려고. 저게 간이 선착장 역할을 해주는 거죠. 할 일이 태산인데 찬민 씨는 바다 풍류에 푹 빠져 있다. 안녕하세요. 일하기 전에 더위 식히는 거 있어요. 아, 이제 좀 시원하네. 일단 땅을 파고 그 자리에 바지선을 고정시킬 닻을 놓을 생각이다. 가요? 야, 야, 더맨 더버 찍냐 지금? 닻을 대신할 쇠기둥. 제 아무리 기운 좋은 곡두도의 남자들이라 해도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다. 쇠기둥을 땅속 깊이 묻고 쇠기둥에 묶인 밧줄을 일단 길게 빼놓는다. 닻을 깊숙이 땅에 묻어야 그래야 바지선이 파도나 바람에 쓸려 내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. 선생님 빠지게 미소리가 안 힘나게 그렇게 해주면 여기서 길게 저만큼까지 가면 되잖아요. 그러죠. 옆으로. 뭔가 이들의 작업이 아저씨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다. 저희 아는 것이 순서가 있어. 네? 순서가 있어. 이러면 두 개 한 번에 업어진가요? 대장 세호씨 순간 민망해진다. 나도 맨 처음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 가르쳐주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줄을 묶어봤어 알지. 섬에 살다 보니까 섬수한 대하는 거지. 배 묶으려는 매듭은 좀 다르더라고요. 많이 혼났어요. 한 번은 배 묶어놨다 배 떠내려간 적도 있어. 풀려갖고 죽기 사람들 치고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잘한 편이지. 아, 이리 갖고 와, 이리! 이리 갖고 와. 이건 돼요? 예, 갖고 와. 젊은 사람들 잘 돌아가지. 한번 보면 가르쳐 좀 그냥 하고. 나이 먹는 사람도 못 하지. 에이, 나. 그래. 날 무딘 낮자루가 아저씨 손끝에선 왜 강철검이 되는 걸까? 신기한 진이 씨다. 다 묶어라. 하나만 묶지 말고. 닻에 연결된 밧줄을 해안가 나무에 단단히 묶어 고정시키려는데 이때 진희 씨. 너한테 물렸어? 아니요. 아따가 묶지? 돌아쳤냐? 그런 것 같아요. 어? 그런 것 많이 안 닿은 거 아니야? 아니, 많이 안 닿죠. 진희 대신 밧줄을 묶는 영광 씨.
솜씨가 예사롭지 않다. 네, 매듭 중에 제일 이제 강한 매듭이 팔자 매듭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에 지금 팔자 매듭을 맨 거예요. 제일 튼튼히 매야죠, 여기를. 잘 맺지, 영광아. 네. 믿어도 되지. 네. 이제 밀물때 맞춰 바지선을 띄우는 일만 남았다. 그날 오후. 며칠 전 집에 다니러 간 웅재 씨가 섬으로 돌아왔다. 엘프가 섬 식구 중 제일 먼저 웅재 씨의 무사 귀환을 반긴다. 집에 온 기분이죠. 집에서 온 기분이잖아요. 근데 여기가 집 같아요. 뭐 집에 있다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기분. 진이야! 왔어? 뭐 한 가득씩 싸와. 너 여자친구 너만 놀다 와서 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지. 수박이야? 택배. 택배야? 어. 아. 안 들렸어? 신호? 택배 가방이요. 소가지면서까지 힘들었다. 안 들렸다고. 웅재 씨 섬에 들어오면서 섬 식구들이 좋아할 선물을 하나씩 챙겨온 모양이다. 팥빙수도 한 상자 사왔다. 얼음 녹지 말라. 팥빙수는 영광 씨를 위한 선물. 엄청 많이 사왔네. 안 녹았어. 응? 야, 빨리 먹어. 야, 우리가 하나씩 먹어도 되지. 네. 야, 하나도 안 녹았다, 야. 응? 야, 웅재가 이런 센스가 있었어? 저한테 제일 큰 선물이죠, 이게. 그것도 녹지 않은 이런 팥빙수를. 찬민이 수박은 생맥주로 대체를 했으니까 됐고. 뭐야, 내 거는 없어. 아니, 마땅한 게 없던데요. 팥빙수로. 팥빙수로? 네. 아, 영광이한테 묻어서 보내는구나, 나는. 얼음도 없는 무인도에서 사각사각 녹지 않은 팥빙수라니. 어우. 이곳에선 상상도 못했던 황송한 맛이 아닐 수 없다. 군대에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 나는지. 영웅 살아있는 팥빙수야, 뭐, 그렇지? 응? 내가 사다닐 때 맨날 죽은 팥빙수만 사다 주는데. 야, 재밌었냐, 여자친구? 예, 뭐, 그럭저럭이요. 그럭저럭? 그럭저럭이면 재미가 있었다는 말이야. 재미가 없었다는 말인데. 그렇지. 곡두도에 다섯 남자가 다 함께 모인 훈훈한 저녁이다. 그날 밤 밤바다에 불빛 하나가 켜졌다. 물때를 기다렸던 바지선 작업. 자, 진이하고 웅재가 이주를 당겨 나가. 이주를 이리 와봐. 보이지? 네. 해안까지 가득 들어찬 바닷물 위에 바지선을 띄웠다. 아예 물이 빠져도 바지선이 그 물에 한 반쯤 걸려있는 위치에 바지선을 좀 끌어다 놓으면 이게 이제 간이 선착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한 거죠. 드디어 곡두도에도 바다와 섬을 이어줄 훌륭한 선착장이 생겼다. 다음 날 무인도의 아침이 오늘따라 부산스럽다. 청소를 잘 하지 않는 지니 씨까지 물건 정리에 나섰다. 네, 오늘 체험객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요. 체험객들 쓸 방하고 쓸 물건들 갖다 이제 정리해서 놔둬야죠. 오래 기다려왔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지금 칠래? 이따 밤에 칠래? 지금 안 쳐주면 이따 밤에 와서 또 쳐야 돼. 아,
근데 개인적인 그건 진짜 이건 있는 거 막 우리가 쳐주면 진짜 호텔 룸서비스.